알리에서 직구한 스트랩을 실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처럼 잘못 구매해서 실수한 일 없도록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쁘고 이런 건 이쁘지 않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죽 루프입니다. 이번에 가죽 루프 세 줄을 구매하였고요. 색깔은 블랙, 블루, 브라운입니다. 첫 번째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채울 때 이렇게 여기 가죽이 다 이게 다 자석이 붙어 있어요. 착하고 붙게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은, 단점은 여기서 손목에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풀리게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손을 힘을 팍 주게 되면 이렇게 풀립니다. 아, 그래서 운동할 때 이 가죽 루프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쁘긴 합니다. 이렇게 이쁘긴 하죠. 자, 마찬가지로 무난한 블랙입니다. 사색이 엄청 세요. 보시면 착 달라붙죠. 이 가죽 루프는 혼자 차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주면 이렇게 풀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블랙도 이쁘죠? 다음은 블루 스트랩입니다. 하늘색은 산뜻하게 이쁘죠? 이번에는 스포츠 스트랩 3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르메스 버전을 구매하여서 처음에 정품으로 받았던 이 주황색 에르메스 정품 스트랩, 이렇게 로고가 되어 있죠? 이거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할 때 사실상 우리가 가죽 스트랩을 쓸 수가 없잖아요. 수영할 때나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스포츠 스트랩을 착용하기 좋습니다. 정품은 이렇게 한 다섯 번째 줄까지 제가 손목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손목이 좀 굵은 편인데 이렇게 해서 정품 스트랩은 이 구멍이 좀 여유로운 편입니다. 색상도 이쁘고요. 좀 비비드하게 잘 나왔죠? 자, 방금까지는 정품 스트랩이었고요. 이번에는 알리에서 구매한 스트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두색을 너무 좋아해서요, 보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그런데 알리에서 구매한 이 스포츠 스트랩은 조금 단점이 있어요. 아까 정품과는 다르게 보시면 구멍이 짧습니다. 아까는 한 4칸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끝칸에 껴야지 겨우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끼게 되면 여기도 거의 꽉 차 있고요. 손목이 좀 두꺼우신 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찰 정도는 아니고요. 끝구멍에 넣으셔야지 편안하게 찰 수가 있습니다. 끝구멍도 저는 조금 빡센 편이고요.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구멍에서 빠져버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스포츠 스트랩 흰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입니다. 깔끔하죠? 근데 때가 금방 잘 탈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두 번째까지는 차고요. 여유있게 차려면 끝쪽을 차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넣으시면 역시 정품과는 다르게 조금 부족하죠? 구멍이 좀 부족해요. 색깔은 이쁩니다. 한 몇 번 차다보면 이거는 회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때가 금방 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지워지는 재질이고 좀 지우개 만든 느낌이 납니다. 재질이. 이번에는 솔로루프 3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 솔로루프가 제가 알리에서 가장 제대로 잘못 산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실리콘인데 그냥 이렇게 늘어나요. 그 정품 솔로루프는 조금 뭐라 그러지, 그 나일론? 실 같은 재질이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그저 고무예요. 고무 실리콘. 그래서 망했어 이거는. 그냥
3개 다 이런 거 같습니다. 우선 한번 차보긴 할게요.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요, 그냥 고무줄을 산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차서, 저는 손목이 커서 그런지 대형을 샀더니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헐렁임도 없고요, 여기 손끝에 딱 맞아서 그냥 스포츠 밴드 대신에 더 막 쓸 때 이 밴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운입니다. 색깔은 뺄 때도 그냥 잡아서 늘려서 빼시면 돼요. 목욕탕 같죠? 목욕탕? 흔들흔들흔들 출렁출렁. 일반은 네이비입니다. 네이비색. 착용은 이렇게 그대로 끼워서 손이 딱 맞았다. 뺄 때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블랙입니다. 블랙. 역시 블랙은 어디서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는 밀리니즈 루프 다섯 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리에서 구매한 거고요. 정품 아닙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정품만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품은 비싸가지고 그거 하나 쓰느니 저는 여러 가지 색깔을 사서 바꿔 끼기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블랙 밀레니즈 루프입니다. 찰 때는 여기 자석이 있어서 이 자석을 뜯어서 손목에 끼워주신 뒤에 이렇게 손목이 맞을 때 착 하고 붙여주시면 이렇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 밀레니즈 루프의 특징은 금속이라서 조금 닿을 때 차가운 느낌이 있고요, 털옷에 많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털옷을 입었을 때는 이 소매가 이 시계에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소매에서 실밥이 빠지게 돼요. 다음은 실버입니다. 실버. 실버 밀레니즈 루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품은 아닙니다. 차볼게요. 실버 스테인리스 정말 잘 어울려. 이쁘죠? 한몸처럼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골드 밀레니즈 루프입니다. 색깔이 좀 잘 빠졌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골드와 실버의 조합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저 지금 발견했네요. 이 실버 스테인리스에 잔기스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잔기스 엄청나죠 지금. 골드 밀레니즈 루프 실버와 골드의 조합이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두색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연두색 밀레니즈 루프가 있더라고요.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연두색으로 밀레니즈 루프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쁘죠? 근데 또 쨍한 연두색에 실버가 투톤으로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뻐서 샀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 한쪽은 연두색, 반대쪽은 실버, 이렇게 투톤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옆에는 연두색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처음에 살 때는 레인보라고 나왔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똥파리 색이라 하더라고요. 똥파리.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볼만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메탈 버클입니다. 이렇게 은색 버클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낄 때 잘 안 껴져서 이 뒤에 버클을 풀어주셔야지 편하게 끼울 수 있습니다. 끼고 잘 넣고 여기서 탈 집힐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딱 소리나게 껴주시고요. 좀 흘러가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손 끝에 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차겠습니다. 이쁘죠? 그리고 내려가요. 이렇게 한 칸 정도 더 줄여주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은 재질인데 이번에는 블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간지죠, 간지. 이렇게 실버 블랙으로 단까지 줄여야겠네요. 지금 처음 차보는데 조금씩 더 큽니다. 옆에는 이렇게 되고 다음 색은 실버 골드입니다. 이거 조금 롤렉스 이런 거 따라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색 달라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버클을 당겨서 채워주는데 손 집힐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파요. 자, 실버 골드.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색이 메탈이 있어서 샀는데 사고 보니까 또 똥파리요. 똥파리 색깔입니다. 이 똥파리란 말 안 들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똥파리란 말을 듣고 보니까 똥파리처럼 보여. 큰일 났어요. 아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 샀는데 똥파리 색으로만 보입니다 이제는. 번쩍번쩍하죠. 자, 그 다음에 방금까지와는 디자인이 좀 다르죠. 얘는 링크 브레이슬릿 그 모양으로 한 제품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완성도가 좋습니다. 예뻐요. 무게가 좀 있지만 튼튼하고 좋습니다. 저는 무게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쁘면 땡입니다. 옆에랑도 디자인이 좀 잘 맞고요. 이 링크 브레이슬릿이 티타늄과 재질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티타늄과 제일 잘 어울리지만 이 실버 스테인리스와도 아주 잘 어울린다는 점. 그 다음 이 제품 아주 특이합니다. 평방이면 생겼죠. 그런데 이거를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요. 쭉쭉쭉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메탈의 솔로루프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안에 구조가 독특하게 됐어요. 이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큰 걸 샀었어야 했는데 제가 좀 작은 걸 샀나봐요. 그리고 찰 때는 간단합니다. 손목 사이즈 상관없이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늘려서 여기에 손에 맞게 차주셔야 되는데 안에서 살이 찝혀요. 아파요. 그래서 이건 조금 손목이 작으신 분이 구매를 하시면 더 예쁘게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의 자유는 있지만 손목이 좀 두꺼운 사람들은 살갗이 조금 낄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활동하기도 되게 편하고 겉보기도 예뻐 보여요. 계속 집힙니다. 털이 많으신 분은 이거 절대 차시면 안 되겠죠. 죽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벗을 때는 이렇게 쭉 당겨서 그대로 벗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착용하는 가죽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더블투어입니다. 더블투어. 과연 손목이 두꺼운 남자는 더블투어가 어울릴 것인가?
길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게. 와, 착용하는 방법은 여기 한번 올리시고요. 혼자 차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뒤로 돌려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클을 놓고 옆에 누군가 있으면 도와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는 또 손목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를 구멍에 잘 넣어주시고 채워주면 되는데, 근데 저한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줄이 더 있으니까 이뻐 보이긴 한데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렇게 손목이 두꺼운 분들은 그냥 뭐지? 밧줄을 그냥 줄을 칭칭 감아놓는 모양입니다. 저는 별로 이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블랙 더블투어입니다. 이제 브라운 더블투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브라운 더블투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죠? 찰 때 혼자 차는 게 어렵다. 뒤로 한번 감으셔서 이렇게. 알리에서 사는 제품이라 가격이 싼데 퀄리티가 많이 뒤떨을 줄 알았는데요. 가죽도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형이 좋으신 거 찾아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브라운 더블투어인데 여기 옆에 있는 스티치들이 생각보다 촘촘하고 이쁘게 잘 돼 있어서 정품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품만큼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뻐요. 하지만 더블투어는 역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잘 어울린다는 점. 이번에는 악어 가죽으로 된 솔로루프입니다. 진짜 악어 가죽은 아니지만 겉으로 봤을 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것도 그냥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서 그냥 쓰다가 부서지면 버리면 돼요. 새로 사면 되죠 뭐. 자, 착용을 해보면 보면 제일 뒤에 두 번째쯤에 겨우 들어갑니다. 그리고 줄이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조금 남네. 이게 근데 여기가 고정돼 있어서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안 움직여지고 이 정도만 걸칠 수 있습니다. 악어 가죽도 이쁘네요. 고급스럽습니다. 남은 게 자꾸 신경 쓰여. 자, 이거는 악어 가죽 하나 더 샀는데 이거는 브라운입니다. 브라운 색깔이 조금 와인색이 섞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톱 뒷부분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멍에 겨우 들어갔는데요. 여기가 놀고 있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일단 채워주면 괜찮은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브라운으로 명칭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와인색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이뻐요. 그 다음에 스티치가 들어간 브라운 가죽 솔로로프입니다. 에르메스 버전처럼 비슷하게 나왔고요. 정품과의 비교 영상은 이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볼게요. 이건 그래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찰 수 있고요. 여유롭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치도 박음질도 잘 돼 있어서 에르메스 정품만큼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역시 고급스럽게 찰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르메스라고 각인만 돼 있으면 정품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그레이입니다. 이거 이뻐요. 이 그레이 색이 생각보다 옷들과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습니다. 에르메스 에토프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착용샷이요. 스티치가 고급스럽습니다. 가죽의 결이 보이시나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자세히 아는 사람 빼고는. 그리고 얘는 블랙입니다. 블랙 스티치입니다. 얘는 누아르처럼 아름답게 생겼고요. 뒷면 이렇게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다 질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부들부들하고 질감도 살아있고
냄새도 엄청 심하진 않고요. 예쁩니다. 여기 이제 디테일 두 칸짜리 이것도 디테일을 구현했고요. 예쁘죠? 그리고 이 시계줄은 애플워치 연결하는 커넥터만 연결해서 다른 시계줄을 쓰던 걸 뺀 거거든요. 원래 쓰던 시계줄이 디젤 시계줄인데 디젤 스마트워치를 썼었는데 그 디젤 스마트워치가 빨리 죽는 바람에 거기 있던 시계줄 새 거를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빼서 여기다가 커넥터 연결을 하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산 시계줄인데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계줄 중에서 시계는 주었지만 시계줄을 버리기 아깝다 싶은 거는 여기 커넥터에 연결을 하셔서 애플워치 연결을 하시면 또 새로운 시계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블랙이죠, 블랙? 얘는 조금 더 가죽질감이 더 있습니다. 비싼 시계줄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나사들이 포인트죠. 그 지금까지는 스티치가 흰색으로 잘 보이는 가죽줄이라 하면은 얘는 이제 스티치가 그 스트랩의 색깔과 맞춰서 별로 티나지 않게 해놓은 가죽 스트랩입니다. 아까랑은 좀 다르게 스티치 포인트가 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블랙으로 보이죠. 블랙으로. 처음 산 시계줄들은 빡빡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모양이 잘 안 돼요. 좀 길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일자로 있었던 상태여서 여기가 지금 손에 감겼을 때 곡선으로 되지 않고 일자로 되려고 하니까 조금 뻑뻑한 상태예요. 저기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블랙도 스티치가 없는 것도 색깔의 통일성을 주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스티치 없는 블랙 가죽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써져있네요. 이번에는 스티치 색깔이 역시 흰색이 포인트가 없는 네이비색 실을 사용한 네이비 스트랩입니다. 블랙이랑 겉보기 조금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푸른색이 잘 보입니다. 색깔이 푸른색 스티치로 넣었죠. 얘는 브라운인데 브라운 스티치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재질들이 좋아요. 가죽 재질들이. 이런 제품들은 조금 길을 들여야 될까요? 길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좀 빳빳해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먼트 버클인 줄 알고 샀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가죽 플러스 메탈의 느낌이 나는 그런 시계줄입니다. 뒤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써져 있고요. 가죽 느낌이 좋아요. 이걸 차실 때는 손을 넣은 다음에 얘를 차나? 누르고 딱 소리가 나오게 누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찾을까? 너무 작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럴 때는, 얘를 위치를 고정할 수, 바꿀 수가 있나 볼게요. 여기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를 뜯어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고정될 수 있는 핀이 있거든요. 이 핀? 핀을 뒤쪽으로 빼셔서, 저는 손이 크니까 두 번째쯤에 이렇게 꽂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닫아서 픽서리가 나게 닫아주면 쓸 수가 있겠죠. 다시 차볼게요. 누르고 띡 소리 나게. 그럼 얘도 띡 소리 나게 누르게 한 다음에 이거를
위로 올려주시고. 아, 차기 어렵네, 이거 혼자. 이렇게 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면 또 다시 빼야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흰색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간 가죽 제품과의 특징은 여기 밑에서 드러나네요. 밑에서. 밑에 이렇게 금속 포인트가 있다는 점.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가죽의 질이나 느낌은 비슷한데 이 밑에 금속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 뺄 때는 여기 뒤에 이 지점을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팍팍 풀리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 그냥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스타일의 브라운입니다. 브라운 한번 차볼게요. 그래서 딱 소리 나게 딱 소리 나게 해주시고, 세 번째까지 켰던 이제 조금 더 사이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가 남아요. 끝에 걸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와 비슷하나 밑에 금속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 밑에 기스는 어쩔 수 없겠죠, 이 부분에. 자,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 컬러로 LMS 스트랩 정품처럼 생겼죠. 근데 여기도 여기다가 LMS라고 각인을 해놨어요. 음각이긴 한데 조금 얕게 돼 있거든요, 각인이. 그 점이 좀 다르고요. 정품은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아주 살짝 겉부분만 모양만 날 수 있게 파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 스트랩도 괜찮고 가죽의 실도 괜찮고. 이렇게 주황색 스트랩입니다. 잘 샀다고 생각하는 스트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또 초록색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초록색도 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초록색은 방금 주황색과는 가죽 재질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LMS 음각 로고가 얕게 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초록색 스티치를 줘가지고 통일성을 줬습니다. 스티치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 가죽을 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방금 발견했네요. 하지만 그래도 가죽의 질은 좋습니다. 차볼게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나 주황색은 아무 때나 어울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패션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이런 식의 줄을 착용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알리에서 주문한 스트랩 36종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야 했고요. 정품이 더 좋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품 비싼 것보다 그 돈으로 여러 개의 스트랩을 사서 다양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스테인리스 스틸 말고 다른 시계에도 같은 시계줄들을 적용해서 어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